아,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죽여버리고 싶은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진짜 꼴도 베기 싫고 아 진짜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거치고 이게 좋게 얘기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는데 이게 보통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전 국민이 다 보는 프로그램에서 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에 KBS에서 제빵 김탁구로 데뷔했고 그때 탁구와 역할로 많이 사랑받았었던 오재부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이 불러서 온 것만 알고 있고요. 진짜 짐작이 안 가요. 왜냐면은 어제만 해도 받고 그저께도 받고 그런 사이라서 딱히 할 말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불러서 하실 분인데 PT를 한 3년? 3년 정도 됐죠. 얼마 전부터는 운동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해봤자 의미가 없고 꼴도 보기 싫은 살살이에요, 이제. 오생충, 오생충. 어우, 단단해. 형, 커피 먹을 거죠? 어? 커피 먹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데? 우리 건데? 많이 먹죠. 너무 좋아. 아, 그 기생충 같은 애가 있어요. 저희 체육관에 오생충이라고.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살살이에요, 이제. 오생충, 오생충. 아이씨다, 아이씨다. 이거 너 어디서 났어? 냉장고에 있네. 야, 임마. 말을 하고 먹든지. 나 이거. 아, 제가 또 채워넣을게. 뭘 채워넣어? 채워넣는다 그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형들이든 관장님이든 제가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죠. 장난치면서 하니까, 친해지니까 다 장난치면서 하잖아요. 그게 재밌어서 계속 나가고 하고 있는 거. 몸은 좋은데. 들어. 오우, 가슴 너무 좋아. 움직이는 거 봐. 어우, 가슴 움직이는 거 봐. 어우, 단단해. 어우, 단단해. 음악 듣게? 오, 귀여워. 야, 이런 거 말고 좀. 어떡해. 오생, 중생, 오생, 중생, 오생, 중생. 아, 나 진짜 어지러지라구만, 어지러지라. 이거 안 놔? 야. 이제 제가 너무 편하게 지내서 그런 건지 무슨 말을 하면 나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아무리 혼내도 뭐라 하냐면 에이 관장님만 말아요 이러고 가요. 에이 관장님만 말아요 이러고 가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정신 못 차리면 무식이 죽어야 돼 그거 진짜. 재무야. 네. 너는 체육관이 뭐라고 생각해? 체육관은 재밌는 곳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재미를 너무 줬다, 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놀이터고 행복한 곳이고 즐거운 곳은 맞아. 하지만 물론 네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목표를 충분히 이룬다고 하면 네. 그 즐거움이나 노는 것들 이런 것들 상관없어 사실은. 하지만 그런 목표가 생기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했을 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놀 저한테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헬스클럽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이야. 야, 운동이 전쟁인데 지금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운동이 무슨 전쟁이야? 그건 이제 관장님만 전쟁이고. 관장이 떠넘기는 거야 나한테? 아니 관장님이나. 야 습관적으로 내가 운동하는 건 기본적으로 버릇처럼 해야지. 운동을 생활 패턴을 갖고 습관을 들여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생활 패턴을 가지고 매번 나가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하오 웃으며 떠들며 커피를 마시며 하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째야? 너는 사실은 내 커리어에 완전 오점이야. 너는 오생충이야.
대단하다. 너 우리 하루에 몇 시간 자? 저요? 뭐 요즘은 그래도 한 7, 8시간 좀 자는 것 같습니다. 곰이야? 저 엄청 많이 줄인 건데요? 너 옛날에 10시간 넘게 잤지? 그때 일 없을 때. 너 그래갖고 내가 왜 안 나오냐 맨날 자고 있었지? 네. 곰이야? 거울이야? 유전이? 아빠한테 좀 바꾸라 그래. 엄마인데요. 엄마한테 좀 바꾸라 그래. 응? 엄마한테 좀 전화해야겠네, 너. 어? 엄마 전화번호 갖고 있는 거 알지? 어? 아, 방금 왜 이렇게 제가 갑자기. 수박한 때도 이 말 들으니까. 아까부터 참고 있던 방구가 지금 나온다. 살짝 이제 지나갈 수 있었던 걸 얘기했습니다. 이제 선택해. 뭘요? 운동을 제대로 할 건지 말 건지. 지금은 창피하십니까? 작, 조금? 조금이요? 사실 조금 창피하긴 해. 솔직히 내가 운동 가리키는 사람 중에 너 같은 사람 있어? 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없는 거겠지. 확실히 얘기해. 뭘 몰라, 임마. 넌 알고 있어, 지금 눈이. 아니, 모르겠어. 뭘 몰라? 저 처음 듣는데. 알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체육관에? 없지? 아니, 이제 네가 저는 밖에서는 우울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되게 다운돼 있어요. 헬스장 가서 이제 관장님 만나고 아는 사람들 만나니까 여기서 아니면은 제가 즐거울 데가 없어서 이제 그런 모습만 보여드린 거지. No, no. 그 얘기라는 게 아니야. 목표를 가지라는 거지. 근데 너는 지금 체육관의 기생 중이야. 저는 근데 조금씩 어떻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라서 그렇게 운동에 지금 엄청 확고한 목표 의식은 없죠. 제가 그런 게 벌써 더 잘못된 거야. 몇 개월 만에 네가 한계할 때, 조금 더 한계할 때 목표치를 갖고 3개월 딱 하고 딱 끝내고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 네. 근데 흐지부지하게 내일도 해도 되고 다음 주 해도 되고 저 부산 내려갔다 오면서 몇 주 뒤에 또 오고. 물론 몸이 다는 아니야. 사실은 네가 그 정도로 계획적으로 훌륭하게 살라는 소리뿐이지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와 대단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 계획적으로 어떤 거를 이룩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말아버리고 뭐 오늘 안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싶으면 그런 마인드를 고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라도 네가 30대 40대 배우가 됐어도 와, 저 배우는 진짜 존경할 만하고 난 저런 배우가 되고 싶어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오재무 하면 아 멋있다. 와, 저 재무 운동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랬을 때 진짜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운동 어떻게 할 건지 계획표 세우고 그 다음에 며칠 날 몇 시에 나오라고 하면 지킬 거야? 그래야죠. 마음 먹기까지 아주 약간의 시간만 주시면 안 돼. 아, 이봐, 이러면 안 된다. 너는 진짜 카메라고 나 말이고. 카메라고 나 말이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하라고! 잔소리 하지 말고. 무슨 핑계가 있고, 그렇게 안 할 거면 뭐하러 너를 운동시키니? 이제 선택해. 운동을 제대로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석방 가는 게 어딨어요? 치사해요, 근데. 석방 아니야. 아,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건 치사한 거지. 석방 아니야. 치사한 거지. 이거. 이게 협박이야? 협박이죠. 네가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아이. 응? 여러분들 이제 몸짱 오재물을 볼 겁니다. 네. 정말 멋있는 남자.